출연자 중에 제일 막내고 좀 살갑게 다가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런 성격이 못 돼가지고 잘 융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그를 말없이 지켜보던 또 한 남자. 그의 이름은 바로 박정철. 정글 다니면서 뭐 낯선 곳에서 생존하고 뭐 그런 것도 생존하는 방법들 그런 것도 많이 배우지만 사람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지금까지는 어떤 것 같아? 이제 며칠 안 됐지 사실. 아직까지는 재밌어요.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본래 모습을 무조건 어느 순간에 드러나. 정글에서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자기 어떤 본래 그 안에 것들이 다 밖으로 나오거든. 그러고 다른 사람이 날 봐도 그렇겠지. 정철이 형이야. 정철이 형이랑 처음에는 안 그래도 나이 차이가 뭐 띠동갑도 넘고 연기자 대선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불편하고 했는데 하루 이틀 먹고 자니까 같이 편해지고 제가 어제 손 다쳤을 때도 정철이 형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제 손 보면서 닥터 선생님한테 또 상태 체크해주고 하면서 아 정말 정철이 형한테 힘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. 어차피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고생하면서 사는데 사실 뭐 형 동생 뭐 별로 의미 없어요. 그냥 친구처럼 툭 터놓고 마음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혜성이 그 친구가 저한테는 듬직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됐죠. 안 친하세요 두 분? 친해요. 친하다면 어깨 올리고 손 올리고 있잖아요. 어색하게 시작했지만 나이 차를 뛰어넘은 띠동갑 선후배 커플. 강한 체력과 특유의 우직함으로 병만족에게 큰 힘이 되어준 히말라야 막둥이 혜성군은 남자가 봐도 참 괜찮은 친구 같습니다. 정글의 상징 김병만 곁에는 사실 또 다른 김병만 30명이 있습니다. 괜찮아 카메라? 오! 상고의 고통. 우리 아들이 보고 있네. 너 웃자가 그래.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이렇게 일기가 이렇게 급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. 아, 이기 선생님 또 나타나셨네. 병만족의 여덟 번째 생존지 히말라야는 그 어떤 곳보다 높고 했지만 그만큼 아름답고 의미 있는 생존지이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생존을 향한 병만족의 도전은 계속됩니다. 히말라야 저에겐 아름다움 그게 더 낫겠다. 저한테 아름다움이었던 것 같아요. 고통은 뭔지 다 지났으니까.